승강기라고 하는 것은 승강기, 승강. 승,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강,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건축물의 시설물에 시설돼 있어 가지고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하는 기기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승강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 무빙워크, 지하철역 같은 데 있죠? 무빙워크, 또 더메이터, 소형 조그마한 엘리베이터 형식이죠. 휠체어 리프트, 주차타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승강기예요. 승강기. 시설물 붙어있다. 건축물 붙어있다.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다는 얘기예요. 운송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 승강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뭐냐면은 이걸 승강기를 우리가 자격시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강기 개론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개론. 개론 있고 승강기 또 여기 보면은 승강기 보수가 있어요. 승강기 보수 또는 안전관리. 안전관리. 그 다음에 이게 원리가 되는 기계하고 기계하고 전기의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기초 이 네 과목으로 형성돼요. 네 과목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법적인 법규상의 법적인 게 많아요. 법적인 게 많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좀 까다롭죠. 까다로워요. 기계적인 원리니까 전기적인 원리니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쉽게 쉽게 해서 공부를 하고 이거 전체 네 단원 중에서 60점 맞으면 돼요. 60점. 60점 맞으면 된다. 문항수로는 얼마 안 돼요. 30만 5, 6 문제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봅시다. 이제 승강기를 분류를 하는데 승강기를 여러 가지 방법, 분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매체, 동력 매체. 뭘로 움직이느냐? 동력 매체. 동력 매체다, 동력. 동력으로 움직인다, 동력. 그거는 전기식, 전기식 있어요. 전기식. 전기, 전동기를 돌려서, 전동기. 이 전기를 뭐냐 하면은 전동기를 구동한다는 얘기예요. 전동기. 전동 모터를 구동해서 움직여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로프식이라도 많이 하죠. 로프식. 로프를 가동해서 로프를 달아서 이동하는 방법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권상기. 권상식이라고도 하고 권상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권동식 있어. 권동식. 권상식은 권상기는 이거는 균형추가 있어요. 균형추가. 균형추가 있어가지고 가동을 하고 권동기. 이거는 권동 드럼에다가 로프를 감아서 하는 거. 뒤에 설명 드릴 겁니다. 이거는 현수 로프로 균형추를 가동한 균형추가 있어요. 균형추가. 그런데 이건 포지티브. 이건 조금 다른 방법인데 이런 것도 있어. 있기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딴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권동식이 있고 이거는 유압식이에요. 유압식. 유압식. 전기식이 있고 전기를 쓰는 과목이 있고 유압식 있다. 유압. 유압. 유압식인데 기름을 이용해서 가동한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이용해서. 여기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유압식. 이거는 직접식. 여기서 실린더. 실린더를 넣어서 유압을 통해서 이 프렌즈를 움직여서 칼을 이동, 구동을 해요. 직접식이야. 직접식. 직접식. 그 다음에 간접식이 뭐냐? 간접식은 여기서 직접 유압으로 해서 뿜어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별도로 여기 둬가지고 이런 장치를 여기 두어서 이 힘을 이용해서 이걸 가동을 해. 그러니까 여기는 로프가 들어가 있죠. 로프가. 이런 장치를 옆에 두어가지고 옆에 두어서 이 그 힘에 의해서 로프를 가동해서 이 힘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이게 간접식이에요. 간접식. 간접식. 그 다음에 펜타그래프식. 아까 펜타그래프식 이거예요. 이거. 펜타그래프식. 여기서
유압을 품어 올려서 여기 유압 이런 것도 엘리베이터 쓴다는 얘기야. 엘리베이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안 쓰죠. 외국 같은 데 많이 썼는데 초창기 썼는데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게 펜타그래프이다. 펜타그래프. 그다음에 스크류식이었어요. 스크류. 스크류 뭐냐? 스크류. 스크류식도 보면은 많이 쓰진 않지만 원리상 나와요. 여기다가 벽에다가 딱 붙여요. 이걸 붙이고 나사식으로 된 거. 이걸 여기다가 카에다가 붙여서 오르락내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움직이는 이걸 자체에서 스크류식으로 가는데 실제로 구동하는 방법은 전동에 쓰냐 전기를 쓰기도 하죠. 전기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사식으로 돼 있다. 나사식 스크류. 이게 스크류식이다 하는 얘기야. 스크류식. 많이 쓰진 않는데 이제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렉피니언. 렉피니언이다. 렉피니언은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레크를 쭉 달아놓고 여기서 돌려가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실제로는 다 있어야 되는데 생략된 그림이거든요. 이거 어땠었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데 여기서 쭉 올라가 이게. 여기서. 렉피니언이다. 레크, 피니언. 레크하고 피 이제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쓰든지 아니면 주택용 조그만 할 때 쓸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들이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로프식, 그 다음에 유압식, 스크류식, 또 렉피니언식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이 로프식이다. 로프식.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로프식을 가장 비중을 많이 둘 거고 유압식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제 많이 집중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왜 나머지는 안 하냐? 이거는 별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력 매체별 했는데, 동력 매체인데, 그 다음에 속도별, 속도. 속도별 분류. 속도를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속이다. 저속. 저속. 중속, 고속, 초고속이 있어요. 저속은 뭐냐? 아주 낮은 속도. 분당 45m 이하. 분당 45m 이하. 아파트나 소형 빌딩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볼까요? 중속. 60에서 105m 분당. 중속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현재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이 쓰고 있어. 중속. 뭐,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에 많이 써요. 60에서 105m 분당 메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고속 120에서 300m 분당 300m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큰 건물들. 그 다음에 초고속, 초고속은 굉장히 지금 고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쓰고 있죠. 이거는 초속, 초고속 360m 분당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있죠. 시험에 나왔던 건데 전격 속도가 초당, 여기는 이제 분당 얘기했는데 초당 4m 되면은 속도가 어디 되냐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분당이니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속 45m, 분당 45m. 그럼 초속은 얼마 될까요? 초당? 0.75m 되겠죠. 초당. 나누면은 그렇게 되겠죠? 0.75m. 그러면 여기 이거는 중속은 초당 1m에서 약 한 4m 되겠죠? 초당. 나누면 돼, 나누면. 여기 고속. 고속은 이건 좀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서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먼저 이걸 딱 외워 주시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이걸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모든 건물들은 대부분이 중속이다. 중속이다. 중속. 그런데 이제 이걸 구분하는 방법도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기들이 달라져요. 기기가 달라져. 왜냐하면 비상 경제 장치도 달라질 것이고 감속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정확히 개념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